안녕하세요. 강연의 날개입니다. 자,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네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? 제가 이제 그 기업교육 시장의 변화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, 이제 정말 변화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이제 오프라인 중심이었다면, 뭔가 이제 다른 지금 시대에 맞는 비대면에 맞는 이 트랜스포메이션,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강연의 날개와 함께 전문가 양성 윙스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, 한마디로 강사 컨텐츠를 온라인 교육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, 메소드,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한세 가지 정도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.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오프라인이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. 장소가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아직도 오프라인으로 조금 더 선호를 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는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두 가지 방법,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 다가오는 미래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 뭘, 첫 번째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. 이렇게 영상이랑 친해져야 돼요. 영상, 방송. 이 영상은 또 녹화지만 방송이라는 건 라이브거든요.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. 이두 가지를 연습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연습 지금부터 충분히 하시면 좋은데요. 유튜브 다 아시죠? 이제 이제 방송도 다 유튜브로 하지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럼블 또 요즘에 새로 나온 유메이크 이런 것들도 다 가입을 하셔서 영상을 조금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VOD 클래스라는 거예요. 지금처럼 영상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했다면 이제 점점 유료화되는 우리 맨 처음에 영화 같은 거막 서로 공유하고 무료 사이트가 있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? 다 결제하시잖아요. 소액 결제라도. 그런 것처럼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드셔서 상품화시키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공부하는 게 편집입니다. 편집이 이제 쉽게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하는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또 코딩 공부를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또 정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S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 유튜브도 영상으로 타인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인스타, 페이스북, 또 밴드에서는 요즘에 또 라이브 기능이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SNS로 소통하는 그게 좀 어색할 거예요. 안 해봤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소통하는 그런 훈련 또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하셔야 되겠다. 자, 그래서 이제 교육이 바뀌었다.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그런 방법들과 또 고객을 만나는 소통하는 직접 소통하는 그런 창구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강연의 날개와 만나본 기업 교육의 트랜스포메이션. 다음에 또